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7일 새벽 5시 35분입니다. 간밤에 종합제 TV 댓글 편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종합제 선생님, 우리 가수님께 드리워진 온갖 거짓과 모략의 굴레로부터 영광스러운 탈출을 시키기 위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믿고 불철주야 파이팅 하시는 모든 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응원과 활약상이 마치 독립투사들을 연상케 합니다. 무엇을 직시하고 무엇을 몸소 실천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은 독립군 대장이시고 그 가르침을 믿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파이팅 하시는 팬분들은 독립 투사들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가수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가수님의 영광스러운 복귀를 위해 수많은 분들이 힘쓰고 계시는 사실을 아신다면 반드시 힘내실 것 같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가수 황영웅님의 탄생을 억지로 막으려는 검은 그림자들의 악행이 악플러들까지 대동해서 그 흔적조차 지우려 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리석은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달의 목에 위해를 가해도 새벽은 온다는 진리를 모를 테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의 등장을 방해하고 막는 악의 무리들을 또한 사람을 통해서 물리쳐 주시기 위해 독립투사들을 결집케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독립투사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진실과 거짓의 대결에서,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는 독립투사,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이분은 이렇게 아주 긴 글을 이어갑니다. 단기간 내 엄청난 팬덤 형성은 가요계의 전무후무한 현상이고, 53년의 화려한 기자 경력을 가지신 원로 기자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모두의 힘을 모아 가수님을 확실히 지켜내어 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세우라는 미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가항력의 어메이징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경연에서 남긴 우리 가수님의 애절한 노래들이 바람을 타고 온 세상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며 이심전심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요. 그래서 그의 노래를 사랑하는 수많은 분들은 위험에 처한 천재 가수님을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만 될것 같아 작은 힘들을 모아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원대한 팬덤을 형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큰 가수로 거듭나는 과정이 너무도 혹독하지만 잘 극복하셔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가수님이 되셔서 사랑과 평화가 있는 아름다운 노래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동시대에 가수님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가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힘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팬분들 모두 모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6세입니다. 장문의 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긴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용감하신 당신의 지성과 감성에 존경을 드립니다. 저는 75세, 1950년 6.25 때 광주 천변에서 3살 아들과 뱃속에 셋째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나는 감당 못하겠으니까 그냥 두고 방공으로 피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미 안 계십니다. 폭격이 끝나고 나와보니 나는 혼자 울고 살아 있었답니다. 너는 인생이 질긴 여자라면서 항상 따로 생각한 부모가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은 이제 와서 우리들의 가슴을 쓰다듬어주는 이 가수의 치유를 어찌 멈추라는 겁니까? 나는 아무리 이성을 추스려도 이 가수의 감성을 뇌리에서 내보낼 수가 없군요.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다리 뻗고 쉴 날이 있었나요? 평생 처음으로 찾아온 천재의 등장은
우리들에게 운명이고 감사와 희열입니다. 인생이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바로 잡으면서 삽니다. 100년의 약속이 발표되던 날 길에서 이걸 듣는데 심장이 멈추는 듯 나도 모르게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끝까지 들었죠. 누군가는 날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아니죠. 나는 내 감성에 충실한 겁니다. 아가 괜찮다. 생각대로 꿈을 펼쳐라. 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분이 말씀한 6.25 때의 상황이 생생하네요. 왜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50년 여름 제가 살던 경상북도 청송에 유엔군 전투기가 와서 폭격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인민군이 있는 줄 착각을 하고 폭격을 했을 때 우리 가족은 담배 말리는 창고 안에 들어가서 그 폭격을 피해야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기총 소사,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연기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거의 질식사할 뻔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이분은 광주에서 그런 경험을 했군요.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 다 데리고 방공호로 갔는데 자신은 너는 생명이 기니까 하는 심정이었는지 그냥 두고 방공호로 갔는데 나중에 폭격이 끝난 다음에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추억을 가진 분이니까 황영웅의 이 노래를 더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5살 할머니의 이 글에 또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눈물 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글에 눈물이 납니다. 감동스러운 글이네요. 인생아 고마웠다라고 우리 영웅님 만나서 웃는 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또 선생님 글에 눈물이 흐르네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바라던 100년의 약속 노래가 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댓글을 읽으며 공감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답니다. 우리 영웅님을 많은 팬들이 보고 싶어하고 있으니 빨리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트로트계의 정상에 우뚝 서는 가왕이 될 거라고요. 애쓰란 분은 별도의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70대 노인이랍니다. 선생님, 유튜브 보시는 분 모두가 하나같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박식하시고 모든 분들께서 행복 전도사 같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황영웅님, 가수님, 조 선생님 방송을 기다립니다. 오래오래 강건하셔서 안녕히 계세요. 대권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은 별 생각 안 하고 지냈는데 모든 주파수들이 황영웅을 공격하는 것 보고 이건 뭔가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게 됐는데 마치 정치판의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라서 처음엔 흥미를 느끼다가 점점 젊은 한 청년의 가여움과 슬픔에 나라도 이 청년의 편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나쁜 쪽에 있던 사람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밝은 쪽으로 나오면 안 되는지, 선한 일을 하면은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 전 세계가, 아니 전 우주가 황영웅을 어둠 속으로 밀어 넣더라도 나는 그를 끌어안고 영원히 응원하겠다. 선생님의 좋은 말씀은 제 생각과도 같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빠져보긴 처음입니다. 댓글 달다가 어깨가 불편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80대를 살고 있는데요. 종일 영웅 씨 노래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 음악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음악은 나의 친구입니다. TV도 잘 안 보게 됩니다. 선생님의 뉴스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서 많이 괴로워 음악으로 아픔을 달래가며 지냅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음악으로 아픔을 달래는데 한국의 언론이 황영웅 들어 너는 노래 부르면 안 돼. 이런 언론이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 4월에 폐암 수술을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빛과 같이 나타난 황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고 치유되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하차라는 말에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황영웅님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삶의 의미도 없고
우울증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황영웅을 팬들에게 돌려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